네, 오늘 오만한 인터뷰는 양승윤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로봇 제일 잘하시는 분이라고 아닙니다. 들어서 제가 모셔왔습니다. 그 어제요. 오늘 로봇주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게 이러다 또 말겠지 이런 생각 사실 들어서요.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이슈부터 일단 체크를 해보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정하는데 뭐 이제 100% 휴머노이드 로봇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이 소식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기사상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번에 새로 공개를 했었던 양팔 로봇 RBY1이라고 하는 로봇이 있습니다. 이제 뭐 이 로봇이 스스로도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이 따로 컨트롤을 해서 그 로봇이 인간의 동작을 이제 모방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네. 있는데 뭐 사실상 거의 휴머노이드다. 인간의 형태를 한 로봇이다라고 볼 수 있고 뭐 반도체 라인에서는 사실 아예 이미 많이 자동화가 되어 있긴 합니다. 뭐 전공정 라인 같은 경우는 이미 대부분이 자동화 설비여서 아마 네. 이제 따로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그런 설비들을 유지보수하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 이제 그런 유지보수하고 하는 것들은 뭔가 인간이 또 들어가서 뭔가 힘을 쓰거나 아니면 뭔가 섬세한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네. 있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뭐 산업용 로봇이나 이제 이런 로봇들로는 또 커버가 안 되는 영역이니 뭐 그런 이제 인간의 형태를 한 이제 로봇들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라인들을 정비하고 또는 이제 거기서 활용하는 테스트들이 좀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관련된 기업들인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제 이런 기업들이 조금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올해 연초로 해서 보면은 로봇 기업들의 시총 합산이 대략 한 30%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 뭐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투자라든지 아니면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이 대형 IPO라든지로 좀 강력한 모멘텀들이 있었던 데 반해서 올해는 조금 이제 작년만큼의 강한 이슈들은 좀 안 나오고 있어서 그 지속성은 조금 이제 불확실한 부분들은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기업들이 이제 뭐 기대감이나 이제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뭔가 성과를 좀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아직까지 저희가 뭐 성과가 안 나온다 이렇게 좀 놓고 보기에는 조금 이르고 계속해서 좀 팔로우업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삼성전자 얘기 우리가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부터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뭐 5월에 로봇 사업팀을 뭐 전격 해체한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들여다보니까 또 휴머노이드 로봇 집중한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좀 구조를 바꾼다, 재편을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되는 걸까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제 원래는 DX본부 아래에 네. 로봇 사업팀이라고 네. 하는 이제 사업팀이 있었고 그 외에도 사실 삼성 리서치 아니면 뭐 종합기술연구원 등등 각각 여러 조직에서 이 로봇을 개발하고 또는 이제 사업팀에서는 이제 사업화를 이제 준비를 하던 이제 구조로 알고 있었었는데 뭐 이번에 사업팀이 해체가 되긴 했습니다. 해체가 돼서 뭐 이제 그런 로봇 인력들이 다 없어진 게 아니라 다 또 삼성 리서치 내에 로봇 센터로 또 편입 배속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뭐 인력들은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뭐 기존에 하던 뭐 사업 준비나 이런 것들은 잘 또 여전히 이어서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해체했고 뭐 포기하고 이제 이런 그림들은 일단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워낙 요즘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흐름 자체가 이제 로봇 AI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희가 초반에 이야기를 드렸었던 휴머노이드 개발이라든지 이런 좀 첨단 분야로 나아가고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삼성 리서치라고 하는 또 연구 조직에다가 이제 그런 역량들을 결집시키면서 이런 앞으로의 좀 중장기적인 그림들을 그리겠다라는 이제 의지들이 좀 보인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가 2대 주주인가요? 네, 맞습니다. 행사할까요? 일단은 뭐 콜옵션이 있는 걸로는 알려져 있고 그 구체적인 시기 이제 뭐 행사 시기나 뭐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뭐 이렇게 이제 오늘 또 어제 기사가 나왔던 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술 이제 로봇을 활용을 해서 이제 뭐 그런 걸 테스트하겠다. 이제 그동안 뭐 사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구체적인 협력 사항들이 전혀 공개가 되지는 않았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라도 아직 뭐 협력이 진행이 되고 있고 뭔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여지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이런 것들이 잘 마무리가 되고 잘 진행이 되면은 충분히 또 이런 중장기적인 그림들을 또 그린다는 차원에서 행사할 수 있는 부분들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로봇은 궁금해는 하는데 사실 알고 있는 게 영화 보는 수준이어가지고 네. 좀 기초적인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이 현존 로봇이 구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고도화된 기술 이게 뭘까? 그리고 얘네들은 진짜 어느 정도로 지금 지능을 갖고 있나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뭐 아직까지 그렇게 고도화는 안 됐습니다. 그냥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유치원생 수준의 인간의 능력까지는 도달한 것 같다. 뭐 걷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 것들은
막 이제는 이제 아기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그래도 유치원생 수준까지는 좀 올라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딱 이제 그렇게 접목을 시켜서 보시면은 이제 약간 좀 어느 정도 걸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손을 움직이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레벨까지는 온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로봇도 분류가 참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연구원님한테 어떤 거 가장 좀 주목해서 봐야 돼요? 라고 여쭤보면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최근까지도 그랬고 작년까지는 특히나 이제 여러 로봇 분야 중에서도 강조를 드렸었던 거는 협동 로봇하고 협동 로봇? 예, 이제 물류 로봇 그리고 이제 이런 로봇들에 들어가는 로봇 부품 분야를 저희가 강조를 많이 드렸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네, 뭐 최근까지도 그랬었고 왜냐면 이제 산업용 로봇에서도 이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차세대 산업용 로봇이어서 뭐 기존에 막 자동차 공장이나 이런 올드한 이제 곳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막 이제 서비스 분야까지도 활용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범용 로봇팔로서 조금 앞으로 이제 보급 확장성이 커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관점에서 선호를 했었었고 물류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물류는 이제 뭔가 물건을 옮겨주고 하는 작업을 하면 되는데 이게 뭐 산업용 로봇처럼 굉장히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용도여가지고 이 로봇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이제 분야이기도 하고 또 물류 분야는 또 다른 분야와 대비해서도 인력이 가장 또 부족하다는 이제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 이쪽에서 로봇이 많이 쓰이겠구나 수요가 좀 폭발하겠구나라는 관점에서 이제 물류 로봇을 선호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로봇 산업들이 커지게 되면은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모터라든지 뭐 감속기라든지 뭐 센서라든지 이런 수요들이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이 세 개의 카테고리를 이제 선호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물론 여전히 그 흐름들은 유지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별로 다르지는 않겠다 생각은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이제 워낙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던 휴머노이드 AI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 10년 뒤, 뭐 15년 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휴머노이드나 이제 아니면 이제 로봇 AI가 상용화돼서 이제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면은 결국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형체가 모든 것들을 다 수행할 수 있는 범용 로봇 플랫폼이고 거기에 AI만 넣으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협동 로봇이 할 수 있는 작업들 아니면은 뭐 물류 로봇이 할 수 있는 작업들을 다 휴머노이드가 또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아이디어들이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뭔가 10년 뒤 이상을 좀 바라보게 되면은 이런 이미 이제 선제적으로 이런 휴머노이드나 AI 시장에 조금 이제 주력을 하고 있고 관심을 내비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요즘은 뭐 이제 테슬라를 사면 어떨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약간의 그런 분위기들의 변화들은 이제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조금 말이 길어지고 있긴 하지만은 또 뭐 요즘 전기차 시장도 한창 뭐 캐즘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처럼 결국 이 기술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또 언젠가는 꺾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망감이 또 나올 거라 생각을 해서 일단은 단기적 한 5년에서 10년 정도의 흐름은 여전히 협동 로봇, 물류 로봇, 부품은 유망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상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아예 뭐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기업들 좀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 부품 5년에서 10년. 그러면 만약에 지금 말씀 중에 10년, 15년을 바라봐야 되는 거는 로봇 AI라고 하셨잖아요. 네. 아직까지 많이 갈 길이 더 뭔가 봅니다. 뭐 많이 멀었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놀라운 능력들도 보여주고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기대감들은 커지는데 이게 챗GPT나 이런 언어 모델이랑 다르게 로봇은 이제 물리적인 AI가 필요해서 챗GPT는 이제 결국 학습을 많이 시켜줘야 성능이 좋아지는데 뭐 챗GPT야 온라인상에도 워낙 데이터가 많으니까 언어 데이터들이 쉽게 학습을 시킬 수가 있고 성능을 빠른 속도로 키워갈 수가 있었었는데 물리적인 데이터는 쌓는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로봇이 뭐 움직여야 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물론 요즘은 이제 시뮬레이션을 활용을 해서 이제 시뮬레이터 상에서 로봇들이 움직이고 하는 이제 데이터들을 쌓을 수도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또 오프라인에서 실제 데이터를 쌓아준 것들이랑 혼합을 시켜줘야지 그 성능이 올라간다고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약간 이제 이렇게 좀 데이터를 이제는 좀 쌓아가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앞으로 좀 그 데이터를 쌓는 그런 수단들이나 방법론들이 많이 개선이 된다고 하면은 뭐 성능 속도야 당연히 개선되는 게 빨라질 수는 있을 것 같지만은 아직은 그 이제 극 초기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초보 수준이지만 또 우리나라 로봇 잘한다는 얘기는 제가 좀 많이 들었는데 한 3위? 4위? 뭐 요 정도 되나요? 네, 한 4, 5위 정도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느 정도 수준, 그러니까 유독 또 잘한다. 이거는 좀
수준으로 잘한다 이런 기업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일단은 1, 2, 3등이 뭐 일본, 뭐 독일, 미국 이렇게 늘 세 개 국가가 차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4등이랑 5등을 한국이랑 중국이 이제 엎치락 뒤치락 싸우고 있는, 이제 다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두각을 나타내는 딱 그런 톱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업은 없다라고 하신 게 조금 아쉬운데. 아니, 그래서요. 이게 사실은 엄청 키워야 되는 산업이고 크고 있는 산업인데 정부 지원 같은 것도 좀 잘 받아야 힘을 더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때요? 맞습니다. 일단 뭐 다행히 정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고 이 로봇 산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해서, 사실 뭐 작년 뭐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로봇 정책들도 공개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로봇 산업을 둘러싼 뭐 규제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해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고 계신 상황이어서, 일단은 그런 정책적인 지원들이 풍부하다 는 긍정적이다. 근데 이제 사실 이 로봇 산업이라고 하는 이제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금 수준의 이상의 돈들과 그런 또 노력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더 많은 지원책들, 그리고 사실 이게 로봇 시장이 뭐 사실 제가 요즘 우주도 같이 좀 이제 보고 스터디도 하고 있어서 느끼는 거지만, 이제 우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국 기업들 이렇게 내수 시장이 막혀 있습니까? 외부 기업들이 못 들어오는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위성도 그렇고 발사체도 그렇고 다 그걸 국내 기술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국내 위성 소요나 발사체 소요들은 이제 국내 기업들이 다 가져가는 그림으로 조금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로봇 같은 경우는 열려 있습니다. 이제 뭐 중국 기업이나 뭐 유럽 기업이나 일본 기업들이 들어와서 또 이제 그런 외국 기업들이랑 우리 우리나라 기업들도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조금 이미 레벨 자체가 조금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외국 기업들과 경쟁하는 게 사실 현재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럽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국내 기업들을 보호하면서 조금 키워가는 그런 육성 정책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자유 경쟁 시장이니까 그런 게 마냥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가능한 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쨌든 저희는 이제 투자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앞서 테슬라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글로벌 기업 중에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때 몇 군데를 좀 꼽아주세요. 어떤 것들을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을 잘하는지. 일단은 뭐 장기적으로 그런 휴머노이드 또는 AI를 본다라고 하시면은 쉽습니다. 뭐 테슬라, 엔비디아, 뭐 구글, 메타, 뭐 이런 M7 관련 기업들을 조금 이제 분산해서 조금씩 담아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외에 좀 퓨어하게, 그러니까 순수 로봇 기업으로서 좀 볼만한 회사가 없냐라고 하면은, 아직 그렇게까지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많지는 않은데, 조금 그래도 요즘 일본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뭐 니케이도 이제 최고가 달성을 하고 하는 긍정적인 흐름들을 이제 보인다는 관점에서 좀 일본도 저는 괜찮다 생각을 하는데, 일본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환학이라고 하는 이제 산업용 로봇에 뭐 1, 2등을 다투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 이제 노란색 로봇을 만드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이제 그런 회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로봇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그 중요도가 높은 감속기라고 하는 부품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이 회사의 감속기 시장 점유율은 거의 한 7,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시장 자체를 독과점하고 있다는 관점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하모닉 드라이브사가 만드는 감속기는 휴머노이드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연초에 이 회사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을 했었던 거는 올해 연간 매출의 한 10% 정도는 휴머노이드 쪽으로 나가는 감속기의 매출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이 휴머노이드 시장이 성장하는 부분들과 조금 이제 동행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도 아예 필요하게 이제 부품 쪽을 바라보시는 것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쪽의 환학과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 환학 같은 경우는 산업 로봇 잘하고 있는 업체이고,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감속기 제조사인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과 이 성장의 궤를 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살펴보면 좋다고 언급을 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부품 쪽이요. 요 로봇도 좀 아킬레스건이라고 평가를 받는 게, 부품들을 아무래도 해외 쪽에 좀 의존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런 상황은 좀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좀 더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일단은 여전히 그 외산 부품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도 계속 그걸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네. 있어서 계속 국내 이런 부품 산업 또는 부품 밸류체인들을 육성하고 키워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책적인 네. 지원들이 나오고 있고 올해도 뭐 부품 기술 로드맵 이제 이런 중장기적인 그림들을 그린 정책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예정이어서 점차 이제 이런 상황들은 조금 이제 개선되어 가지 않을까 또 개선되어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래도 이제 여러 부품 기업들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또 이제 아예 부품까지 수직 개화를 또 시도를 하는 이제 기업들도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데 아, 뭐 대표적으로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뉴로메카와 같은 기업들이 뭐 부품 뭐 워터라든지 감속기 이제 이런 부품들을 이제 내재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주 아예 좀 잘 모르시면 이게 감속기가 왜 이렇게 또 그런 중요한 건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그 부분 좀 더 짚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보통 모터라고 하는 부품을 저희가 로봇에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움직이기 위한 동력원으로서 뭐 전기도 있고 유압 있고 뭐 공압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동력원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효율성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는 전기를 많이 쓰시고요. 근데 네. 전기를 쓰게 되면은 이제 그런 전기라고 하는 힘을 동력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모터를 써야 되는데 네. 모터의 치명적인 단점은 이 힘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어성도 굉장히 뛰어나고 돌리는 속도 뭐 이제 효율성도 굉장히 좋고 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 모터의 축이 돌아가는 속도는 빠르지만 힘은 약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 결국 로봇이 걷고 뭔가 움직이고 들고 하기 위해서 힘이 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을 증폭시켜주는 기계적인 장치가 또 필요한데 그 기계적인 장치가 바로 감속기입니다. 그러니까 모터의 축이랑 네. 같이 결합이 돼서 이 모터에 돌아가는 축의 속도를 줄여주는 만큼 이 힘을 비례해서 또 키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뭐 모터를 쓰는 한 이제 이런 감속기라고 하는 부품은 또 쓰일 수밖에 없는 핵심 부품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뭐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요즘은 뭐 또 다이렉트 드라이브라 그래가지고 감속기를 또 안 쓰는 이 모터들도 개발이 되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감속기가 뭐 이제 더 이상 안 쓰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다이렉트 드라이브가 거의 십몇 년 동안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힘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아직 그 우려 자체는 조금 뭐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생각을 해서 여전히 감속기는 이 로봇 부품 쪽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 아이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초반에 이제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렸던 게 로봇주 이렇게 올라도 마냥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지난해 샀으면 막 거의 다 물려 계시고 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좀 손실 보고 계신 분들도 참 많고요. 이래서요. 5년 신형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고 싶은데요. 일단은 뭐 사실 이제 올해 연초 대비해서 거의 로봇 기업들이 30% 가까이 이제 조정을 받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은 이제 센티먼트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좀 저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늘 이제 뭐 방송이나 아니면 보고서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드리는 것들은 단기적인 변동성은 어쩔 수가 없다. 이 로봇 산업이라고 하는 게 기술적인 산업이고 네. 뭐 상승할 때도 있고 하락할 때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실적으로 또 이제 전환이 되면서 이 밸류에이션이 라는 것과 이 실적 사이의 괴리가 또 이제 좁혀져가는 구간들 때 또 이제 상승 추세들 좀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곤 했었었는데 일단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기술적인 기대감들이 있고 실적이 따라붙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 이 실적 따라붙는 시기를 좀 노려봐야 된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금리 상황도 굉장히 금리가 비싸고 그리고 이제 뭐 경기적인 불확실성도 커가지고 이 수요 상황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이제 기업들의 투자라든지 뭐 기업들이 로봇을 사간다라든지 이제 이런 상황들이 좀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업황은 이제 안 좋은데 그래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자동화 설비의 수주 사이클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현재 상황들을 고려해서 보면은 아마 하반기 정도에는 그래도 완만한 좀 이제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내년 사이에는 조금 이제 수요 상황들 이런 실적들이 좀 업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이제 하반기에는 그래도 상승 추세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좀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여기 지금 앉기 전에 연구원님한테 이제 자주 뵐 겁니다라고 확약을 네. 받았는데 또 뵙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요. 우리 연구원님이 로봇도 보는데 항공도
화장품도 보고 방산도 보시잖아요. 근데 요새 방산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좀 많아가지고 최근에도 리포트도 내신 것 같아서 방산주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 좀 얻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방산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 이제 그런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저희가 연초 이래로 막 전쟁이 끝난다, 아니면 뭐 폴란드 리스크가 너무 크다, 아니면 뭐 유럽에서 이제 보호주의 움직임들이 나온다, 이제 이런 뉘시들이 계속 따라붙으면서 여러 차례 이제 시장이 흔들렸었던 적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그러니까 방산주들이 흔들릴 때마다 저는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좀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왜냐면 일단 방금 말씀드린 세 개의 포인트에서는 일단은 저는 그 리스크가 가시화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전쟁은 뭐 중동, 유럽, 그리고 이제 아시아 쪽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 불안감들은 앞으로도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글로벌리 그런 무기 수요는 단기간에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이미 중장기적인 추세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속 수요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폴란드 리스크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정책 자금 지원에 대한 뭐 한도 문제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은 폴란드 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 무기를 이미 샀으면은 추가적으로 더 사는 게 본인들한테도 이득이고, 그리고 이제는 한국한테 뭔가 받아낼 차례입니다.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뭐 현지 양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또 2차 계약, 후속 계약들을 또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고, 지금 뭐 수출입은행에 자본금들이 계속 이제 앞으로 올해 내년 또 들어가면서 한도들은 또 설정이 될 거여서 지금 나와 있는 계약들은 좀 무난하게 무사 체결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유럽의 보호주의 움직임들도 조금 그런 것들은 이제 다소 이제 가시화되긴 좀 어렵다.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다 생각을 해서, 일단은 방산에 대한 업황 자체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이제 앞으로 계속 주가 자체는 이제 실적이 올라가면서 이제 밸류에이션도 같이 좀 올라가는 그림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동안 저희가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처럼 수주 잔고가 많이 쌓여왔었던 기업들 중심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도 유효하지만, 이제 앞으로 쌓일 것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 쌓여서 주가가 덜 갔었던 뭐 한국항공우주나 현대로템 이제 이런 기업들 있는데, 하반기 이후에는 또 추가적으로 수주 잔고들이 좀 쌓일 수 있는 모멘텀들, 기회들이 다수 산재해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이제 방산주들은 좀 전체적으로 하반기 때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좀 기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정리가 따로 필요 없겠군요. 너무 깔끔히 말씀해 주셔서 오늘 양승윤 연구원과 함께 로봇 산업 그리고 방산주까지 얘기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